우와, 이것 좀 봐. 멋진걸? 너도 나랑 같은 생각이야? 응, 그럴 거야.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. 잠깐, 이거 놔! 싫어, 이거 놔! 내 거야! 이 고물 TV, 나와라! 와, 이 쿵쾅거리는 소리는 뭐지? 지진? 지진인가 봐! 우와, 여긴 어디지? 이 롤러는 어디서 온 거야? 기켓은 맛있어. 맞아, 맛있어.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확인해보자. 오, 핫도그!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. 야호! 맛있겠다! 신난다! 잠깐, 잠깐! 소스를 좀 쳐야지. 뭘 좀 아는구나. 난 이걸로 할게. 좋았어. 그럼 난 이걸로. 완벽한 양만큼 짜야지. 이거 정말 맛있을 거야. 근데 뚜껑이 빠졌어. 내 핫도그 완전히 망했어. 오, 안 됐다. 그런데 좀 웃긴다.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음식 파울! 경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! 우와! 저 이상한 애가 핫도그를 많이 줬어. 그것도 아주 많이. 오늘은 참 운이 좋아.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. 좋았어. 시작! 냠냠냠냠냠. 쟤보다 빨리 먹어야 돼. 씹지도 말고 그냥 삼켜. 동째로 오리처럼. 잠깐, 한 번에 두 개. 바로 이렇게 해야 이기는 거야. 더 빨리 씹어야 해. 개처럼 뜯어먹자. 그러면 될 거야. 여섯 개 남았다. 다섯 개. 네 개. 세 개. 어, 이건 너무 많아. 더 이상 못 먹겠어. 하지만 쟤한테 질 순 없어. 안 돼. 더 이상은 못 먹어. 해냈어. 이겼어. 베베자 사진 찍기. 치즈. 이거 봐, 내가 널 핫도그로 만들었어. 핫도그는 너야. 온도를 약간 높여볼까요? 몇 도만 올리면 돼요. 휴, 나 땀이 뻘뻘 나. 이거 입고서는 숨도 거의 못 쉬겠어. 내 접시 비었어. 내 것도. 어? 안녕. 차가운 간식 어때? 어? 고마워요, 아이스크림 아가씨. 딱 제때 나왔네요. 어? 벌써 녹고 있어. 간식도 이 더위를 못 견디고 있어. 아이스크림 사라지는 것 좀 봐요. 입에 넣지도 못했어. 그래, 지금은 못 먹지. 응, 완전 못 먹어. 내 건 녹고 있지만 코는 멀쩡해. 난 그냥 적응해야 할까 봐. 나 목말라. 너 건 맛이 어때, 에밀리? 딱 초콜릿 맛이야. 오, 거기 물 좀 부어줘야겠는데? 안 돼, 안 돼. 나 흰옷 입고 있어. 간식 더 먹을 준비 됐어? 먼저 하시죠. 이거 진짜 지렁이 아니죠? 너도 이런 징그러운 국수니? 아니, 근데 확실히 밍밍한 거야. 소스도 안 묻혀져 있어. 내가 생각한 대로네. 아무 맛도 안 나. 맞아. 그럼 내 거 한번 시도해볼까? 가봅시다. 엥, 별거 없네.
닉이 국수 수준을 한 단계 올렸네요. 그런 건 어디서 배웠어? 야, 우리 좀 더 문명화할 순 없나? 포크 멋진데? 이것 덕분에 입을 제대로 채울 수 있겠어요. 와, 봐봐! 방도 달라졌어! 사탕도 주네? 머리색이랑 똑같아! 이거 엄청 신 거 아니야?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거야. 좀 지저분하긴 하지. 그래도 톡 쏘면서 상큼해. 그리고 얘네들도 입술에 붙일 수 있다고. 와! 나도 이 분홍색 구슬을 붙여볼까? 자, 어떤 것 같아? 진짜 예쁘지 않아? 게다가 맛도 너무 좋아. 분홍색과 초록색 무슨 뜻일까요? 와,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. 해야 할 일은 단 하나. 역시 목에서 터지는 탄산이지. 톡톡 튀게 만들어 볼까? 입안에서 파티가 일어나는 것 같아. 이 초록 사과 맛이 최고야. 또 꽤 맛있어 보이는데? 맛있어! 딸기 맛이야! 이런 컵을 더 애용해야겠어. 아, 지금 첫 데이트가 벌어지고 있나요? 긴장감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. 정말 귀여워요. 이제 먹을까? 잠깐만, 먹기 전에 약간 양념을 쳐야겠어. 톡톡 튀는 색은 어때? 식사가 더 재밌어질 거야. 비위가 상할 것 같은데요. 으흐. 자기야, 먹을 준비 됐어? 입 크게 벌려. 그거면 됐어. 엄청 큰 한 입이었어요. 아하, 뭐지? 물 마셔야 돼. 그래? 물에서 흙맛이 나. 아, 엄청 웃기다. 브라이언, 웃을 처지가 아닐 텐데요. 본인 얼굴도 좀 보세요. 그리고 치아도 확인하시고요. 괜찮아. 어? 이에 뭐 묻었어? 이상하네. 날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. 브라이언, 네 차례야. 하지만 내가 먼저 한 입 먹어볼게. 꽤 맛있어 보이는데? 나도 한 입 먹자. 물론이지. 나에게 건배. 잠깐, 양념을 좀 넣어야 돼. 안 돼. 뭐가 안 돼? 안 돼! 된다니까?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겠지?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할지도 알 거야. 빠져나갈 구멍은 절대 없겠군. 싫어! 싫다고! 우리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줘. 내 혀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. 시작된다. 눈앞이 희미한 것 같아. 식은땀도 줄줄 나. 입에 감각이 사라졌어. 물 좀 마셔볼래? 서둘러.
기다려, 내가 살려줄게. 입 크게 벌려. 오, 그래, 고맙다. 나중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겠지?